누구야? 아, 깜짝이야. 아, 오리야? 아, 다들 깨겠어요. 아성이? 아성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날 리가 없는데? 아이, 오늘 담이 생일이잖아요. 그래서 미역국 끓이려고 일찍 일어났죠. 아성이, 네가? 서희결 없이 혼자? 도와줄까? 괜찮아요. 혼자 할 수 있어요. 저도 식사 당번하면서 실력이 늘었다고요. 아, 그래. 아성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야. 난 조깅하고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. 알았지? 네, 형. 조심히 다녀와요. 자, 이제 고기를 볶아볼까? 어? 설마 담이? 아, 결이구나. 결아, 좋은 아침. 잘 잤어? 현아성,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? 담이 생일이라 미역국 끓이고 있어. 기대해. 네가? 미역국을 끓이겠다고? 안다울 도움 없이? 혼자? 결이도 오리 형이랑 같은 말 하네. 내가 당번 때마다 오리 형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나도 미역국 정도는 끓일 수 있어. 아침 먹으면서 축하 파티도 같이 하자. 거기 고기 타고 있어. 아 맞다, 고기! 아, 어떡해, 탔어. 아우, 어쩌지? 담이 깨면 어떡해. 일단 가스레인지부터 꺼. 아성아, 나와. 이게 무슨 일이야? 둘 다 다치진 않았어? 오리 형, 고기가 탔어요. 어떻게 하죠? 큰 맘 먹고 산 건데. 괜찮아, 고기는 걱정 말고. 둘 다 다치진 않았지? 네, 다친 곳은 없어요. 나도 다친 데는 없어. 다행이다,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. 어디 봐, 얼마나 탔어? 남은 고기 있어? 조금 남았어요. 여기요. 이 정도면 충분해. 떨어진 건 내가 정리할게. 결아, 고마워. 자, 그럼 다시 해볼까? 우와, 맛있는 냄새나요. 고기는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지. 미역은... 어? 아성아, 혹시 이거 미역 불린 거니? 네, 맞아요. 미역은 불려야 한 데서 불렸어요. 아성아, 이건... 다시마네, 미역이 아니라. 뭐? 미역이 아니야? 괜찮아, 아성아. 도담이 계란말이 좋아하잖아. 그거 할 동안 미역 불리면 돼. 오리 형, 아, 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. 오리 형 최고! 고마워. 그럼 저는 결이랑 생일 케이크 준비할게요. 뭐? 내가 왜? 아, 그러지 말고. 자, 자, 얼른. 알았으니까 그만 밀어. 왜 이렇게 시끄러? 어? 다들 모여서 뭐 하세요? 사랑하는 우리 담이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, 도담아. 우와! 아침부터 준비해 주신 거예요? 세상에, 미역국도 있네. 케이크는 아성이랑 서희결이 준비했어. 내가 미역국도 끓이려고 했는데 오리 형이 도와줬어. 도와준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거지. 이야, 형들 정말 감사해요. 다 오리 형 가족분들이 챙겨주신 생일처럼
앞으로도 그런 생일을 보낼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.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보내면 돼. 그렇지, 아성아? 이결이도. 그럼! 아마 걱정하지 마. 우린 이제 잘될 일만 남았으니까. 안 그래, 결아? 내가 여기에 있는 이상 다 잘될 거니까. 뭐야? 아, 정말 든든하네요.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해. 네, 축하한다. 고마워요, 형. 으이그.